And 그주의 장롱이라고 하는 유머인데 한 노인이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됩니다. 장롱집에 가서 장롱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보시오, 내게는 둘도 없는 딸인데 시집 보내는 혼순이만큼 이 장롱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장롱집 주인이 하는 말이 염려하 덜덜덜덜 말랐고 하는 눈치로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만드는 장롱은 서너 번 시집 가도 충분합니다.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설립된 지 33주년입니다. 권선동 허업을 판에 콘서트 조립식 막사를 짓고 62평 대지 위에다가 36평 예배당을 지었던 36년 전, 그리고 이 수원 땅이나 아는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우리 가족들끼리 내려와서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기도하는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로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립 기념 주일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교회 사랑합시다. 목사님 사랑합시다. 여러분 오면서 감사헌금은 다 냈죠? 교회 사랑한다면서 안 낸 사람은 가짜니까 이따가 마치고 나가다가 돈 없으면 저기 가서 ATM기에서 찾아오고 없는 사람은 꿔서 내든지 외상으로 내든지. 아니 생일날 축하하러 가면서 빈손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본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안 낸 사람은 꼭 내고 가라고. 여기도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냈을 텐데 이따 나가면서 꼭 내야 돼요. 2부 선거 때도 꼭 끝나고 나갈 때는 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지난 주일날 언급한 바가 있어요. 뭐 필리핀에 멤버십 사는데 한 6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여섯 명에게 100만 원씩 용돈 달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5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600만 원 없어서 그거 구질구질하고 치사하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대우 많이 해준다고요. 6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싶고 성도들의 관심을 받고 싶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냥 100만 원씩 용돈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돈밖에 모른다고.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애들도 돈 좋아해요.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5만 원짜리를 알고 만 원짜리를 알더라고. 천 원짜리도 알고. 그런데 그 애들도 5만 원짜리 주면 절대 안 놔요. 조그만 게 이게 큰 줄 알더라니까. 이 아이는 돈 벌게 생겼어요. 돈을 아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아무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제가 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부담 없이 돈 달라고 할 정도 관계는 돼야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닐까 싶어서 내가 일부러 몇몇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는 왜 나는 안 찍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모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찍힐 거고 어쩌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찍힐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헌금위원했던 김계섭 집사님을 봤더니 벌써 20여 년
만난 지가 영동 신도시 개발되면서 저 구성전 짓지도 못하고 폐허된 건물처럼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얼떨결에 전도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 올려놓은 거예요. 한층 한층 헌금해서 올리고 지금 온 사람들은 공짜로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요 주일날 오면 눈치 살살 보고 도망가느라고 난리였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잡히면 일시키기 때문에 못 빼라 건축자재 옮겨라 막 이러니까 목사 눈에 안 띄려고 예배만 마치면 작살 맞은 뱀처럼 막 도망갔어요. 그런 시절을 거쳐서 오늘 이 아름다운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고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이하에 보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건천 마른 천이 변해서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초목이 무성하게 될 것이고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비록 그 고비고비 과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됩시다. 여러분 구경꾼이나 관중이나 나그네나 비슷한 무리들이에요. 구경꾼 실증나면 떠날 사람이에요. 관중은 구경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이 많아요.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도 안 되면 휴지 던지고 물병 던지고 막 그래요. 나그네 언젠가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일꾼이 되면 말없이 묵묵히 일해요. 여기 송민영 집사님 뭐 우리 교회 교장선생님들도 여러분 있지만 송민영 집사님이 지난 주중에 교감 승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기도 왔을 때 우리가 박수로 축하해 줬어요. 알기는 아는가 모르겠어. 거기는 자기네 지휘자가 승진한 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래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됐죠. 벌써 쫙 퍼져가지고 어머 지휘자님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학교 체질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능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들이 그거 교감되기 쉽지 않잖아. 어떻게 어려운 거 아닌가. 선생님들 나중에 살짝 가르쳐줘요. 아이 목사님 음악 선생님들도 다 교감 교장 돼요 뭐 그러면 뭐 말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때 축하를 해주고 2부 때 왔더니 또 어느 집사님 거기는 과학을 가르치던가 뭐 가르치는데 거기도 승진 대상에 오른 거 감사드린다고 또 감사의 의무를 냈더라고.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 송민영 집사님은 얜 멀티플레이예요. 멀티플레이예요. 어디라도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메꾸고 좋은 사람 있으면 또 빠져나와가지고 자리 양보하고 치고 빠지는 이런 멀티플레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구경꾼만 있어가지고 잔소리만 하고 실증나면 떠나가버리고 이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관중만 있어가지고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목사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러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라운드에 가서 뛰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말할 겨를도 없어요. 어떻게라도 한 골이라도 만회하겠다고 하는 일념 때문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에 가면 꼭 이거 매시간 반복적으로 제가 복창시켜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이 되십시오. 이 주인이 된다는 건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기의 정성과 노력과 땀이 담겼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사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관계 그렇게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 은혜가 안 돼요. 참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관계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따 갈 때 설교 좀 하나씩 사가요. 내가 그냥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일부 예배 때는 그랬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름 적고 가져가라고. 누가 타갔나 안 사는데 봐야 되겠다고. 자기가 좋은 줄 알아야 되고 자기네 목사 소중한 줄 알아야 은혜 받지. 알기를 그냥 뭐 자기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책 내는 거 실력도 없고 원치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위원장 장로님이 30주년 기념 때 일집을 내더니 또 내야 되겠다고 해서 아이 낼 거 없다고, 그거 나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내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성화되더니 내왔어요. 그동안 설교한 걸 그걸 묶음집으로 설교를 냈는데 내가 봐도 잘 썼더라고. 왜냐면 내 설교 노트를 보지만 전문가가 문맥도 다듬고 다 책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책 나오니까 굉장히 잘 쓰는 줄 아는데 다 나 같은 설교원 갖다 주면 거기 전문가가 문맥도 다듬고 다 해서 그래서 내는 거예요. 뭘 별건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설교집 짓다가 제가 읽다가 지옥 갈 것 같거든. 한 권씩 사다가 전도 대상자 주어.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집이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정말 끝내준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전도용으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왔던 유치국 선생님들은 아유 손영수 그 약사빠는 손영수 집사님이 내려갔더니 그냥 걸리죠.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여집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어머 사인? 그러더니 쫓아와가지고 인증샷 찍고. 근데 지금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된 비면 나 손가락 저려요. 그냥 알아서 사인해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해 아래 있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다 하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오면 인생을 발전시키고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덧없는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눈을 돌려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다 정해진 것이다. 숙명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사주 팔자가 드세다.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 이건 내 팔자야. 내 팔자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내가 노력해도 안 돼. 이게 숙명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 속에 움직이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도하시며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한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33년 동안 이 권선동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생각으로 어떤 때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닫아요. 어떤 때는 하기가 싫었는데 하나님이 또 열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닫으면 기분 나빴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자꾸 열리지 않고 막지? 이런 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오늘 이 교회 자리가 또 그런 겁니다. 여기 이 자리를 주변에 몇몇 교회가 침 생기던 자리예요. 여기는 태초부터 성지야, 여기가.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교회가 나중에 우리가 토목공사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직접 와서 하신 말이에요. 당신도 이걸 사고 싶었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작은 교회가 300평을 딱 분할해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조그만 교회라고 해서 그 옆에 큰 교회가 또 사가지고 짓는다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못 왔다고 그 목사님들이 우리 흙파고 있는데 직접 와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여기가 성지는 성진가 보라고. 여러분 33년을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올 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유목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예배당을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수원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지었는데 아직 사람이 제일 많지를 않아. 우리를 이거 채우는 건 성탄 예배 때 부활절 예배, 부활절은 뭐 나눠서 드리니까 소용없고 성탄절 같은데 나누지 않고 하면 그때 처음 채워보고 이거 은퇴하기 전에 채우려는지 나 이거 걱정이야.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 붙으면 짜증나니까 전도 안 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마요. 열심히 전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제가 33년 전에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땅에다가 시작할 때 총액이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중에 2천만 원은 은행빚, 그 다음에 한 700만 원 정도는 우리 집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서 게이 들어가지고 탄 거. 그건 미리 탄 거예요. 앞번호로 타면 그것도 빚이에요 다. 그리고 1318만 원은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자식들한테 그 땅 분배해 준 거, 논 1200평짜리 시골 땅 그거 팔았더니 1318만 원이더라고. 그거 다 보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요새같이 만약 그랬으면 부도났을 거예요. 이자 못 갚고 원금 못 갚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셨고 그때그때마다 일꾼 보내주셨고 IMF 거치면서 말할 수 없이 고생했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크진 못했지만 애들까지 7,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고마운지 몰라요. 저 촌뜨기에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현찬은 목사가 이런 영광 받고 은혜 받고 제가 뭐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100여 개 국을 다닌 엄청난 그런 그 참 축복을 받았고 1년이면 절반을 해외 가서 살아요. 절반을.
뭐 선교지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같이 시원찮은 것도 이렇게 세워준다면 여러분같이 유능한 인재들 하나님이 높여주면 얼마나 훌륭해지겠어요. 여러분 때 못했으면 자식들에도 그런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자식이 잘 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자식도 시원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즐겨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때와 기한을 주도하고 계신다고 고백했던 전도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해요. 사실 전도자는 지금껏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누차 역설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바꿔서 본문에서는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등 인생을 즐기라고 강조해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막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막 먹는 거. 여러분, 음식 막 못 먹습니다. 그 못된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이거 하여튼 이런 병에 걸리면 음식 이것저것 가려야 되고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막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먹고 사는 거, 이거 큰 축복이라니까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인생관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일날 예고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쓴 준비하는 강의안이 그건 요약해서 아주 함축해서 다음 주일 설교하기 때문에 다 전할 수가 없어요.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교우장 워크숍 할 때 그걸 특강으로 하려고 그래요.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와요.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역 부족이고. 여러분 냉정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들도 자기 좋아하는 선수, 팀들 열심히 응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종려 주일날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를, 제목을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예요. 팬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제자예요. 팬과 제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만족이 있지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지위가 없을 때는 지위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건강이 없을 때는 건강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얻고 보면 또 부족함이 많아요. 왜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쥔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분복에 만족하며
그 생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누리고 또 누려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더욱 갈증을 일으킬 뿐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후패예요. 제가 33년 전에 만난 성도들 보니까 겉사람이 다 후패하고 있어. 그렇게 뺑뺑하고 예쁘던 얼굴들이 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염색으로 이렇게 덮어씌우지 않으면 그냥 속에 조금만 지나면 막 흰머리가 막 여기에 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주름도 생기고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33년이 금방 갔어요. 금방.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수원이 제2의 고향이죠. 왜냐하면 가장 긴 시간을 여기 살았으니까. 고향에서 산 것보다도 훨씬 고향에서 떠나서 서울로 갔다가 거기서 여기 내려와서 지금 수원에서 33년 제 인생에 거의 다를 수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30살에 와서 지금 63살 먹었으니까 그럼 뭐 30세 될 때까지는 고향에서 조금 살다가 올라와 살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수원이 내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금방 지나갔어요. 박월선 권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저 건너서 그 초라한 조립식에서 눈 부비어 기도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박월선 권사님도 아마 연세가 제법 많을 거예요. 얼마인지 안 물어봤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만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헤엄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6절로 22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사를 살피는 가운데 공의를 구현하는 데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정에서까지도 악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구약시대의 전도자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 세대에 올 것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정에서도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사가 명확한 구별이 없이 끝나고 말까요? 그렇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다면, 이렇게 끝난다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거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싸워져 없어지지만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할 날이 와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통과 의례가 없습니다.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유목사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 그 외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통과 의례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때 상급에 대한 심판도 있고 형벌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그날 우리는 모두 상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빠졌어요. 왜 빠졌냐 했더니 벚꽃 보러 가느라고. 너무 날씨가 좋아도 안 되겠네. 앞으로는 주일마다 비 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못 들어다니게. 우리 교회는 눈 비 오는 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더라고, 교회 오는데. 그런데 너무 날씨 좋으니까, 야, 이거 절호의 찬스다. 날씨도 이렇게 화창한데, 미세먼지도 덜한 것 같은데, 이런 때 안 놀러 가고 언제 놀러 가냐고 그래서 도망갔나 본데,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괘씸하긴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꿈속에서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 어디 갔다도 오고,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고통은 알아요. 영혼이 있으면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흉한 꿈꾸면 막 고통스러워서 꿈속에서도 아우성치고 막 어떤 사람 울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가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절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 있으면 아플 때도 있고, 가난할 때 있으면 부할 때도 있고, 이 시안이 있다는 거예요. 시안이.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만,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 58년생인데 나보다 한 살 밑인데 카페 와서 청소하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자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유효기간이 점점 끝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거 어차피.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오래 목회하셔야 된다고. 지난주에 한번 우리 또래가 날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는 오래 목회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물러날 테니까. 뭐 그렇게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평생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한 건데요. 얼마나 오래 한 건데요. 그런데 언제 물러날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물러나면 안 된다고 계속하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한가 봐. 목사님 금방 끝나는 것 같아서. 아직 안 끝나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수 믿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봉사할 때요, 지금이 교회를 섬겨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건 주어졌을 때 포착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해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제가 잘 쓰는 용어 가운데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 그거 잘 맞추면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심코 무지하게 그냥 흘려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보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음 주간에 어느 교회 경매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 뭐 내비두면 또 2단이 가져가고 뭐 이러니까 하나 받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교회 하나 세우려고 29억 뭐 몇천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거기 가셔서 담임하고 목회하시지 않는 한 하여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 뒤에가 다 아파트고 길 건너도 아파트인데 그 교회가 그걸 감당해서 부도가 나고 그리고 경매에 붙었다는 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목사님이 직접 가서 그 교회 목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다 극복하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충고하더라고요. 난 뭐 그냥 일 안 하면 답답한 사람이 일 저지려고 그러는 거지 뭐. 엄청난 빚지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빚도 많이 갖게 해서 이제 또 내공을 이제 다지면서 또 무슨 일 좀 벌려볼까 또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 가는 거지.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벌어서 많이 좀 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하자고 일하자고 가지고 기회 줄 때까지 일하다 가는 거지.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에 대한 법칙을 바로 이해하고 이에 따를 때 소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파종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잘 분별하여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을 잘 경작해야만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에 충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야 기도할 수 있고요, 시간을 아껴야 헌신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25시 사는 거 아니잖아요. 30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24시간 살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사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시간을 안 아끼면 헌신도 못해요. 그 24시간 중에 시간을 아껴야만 우리는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헌신할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에 충실해야 돼요.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것은 현재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일들은 현재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진전이 없고요, 미래에만 매달리면 내실이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을 다할 때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냥 처신 잘하고 자기관리 잘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 그런 명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차지하겠다고 쫓아다녀서 얻은 법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추대하도록 만들어줘서 했지 그거 보고 뭐 처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삽니다.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상관없다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임무,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앞으로 뭐 처신 잘해가지고 뭘 하나 좀 얻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인생 안 산다고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냥 요리 붙고 저리 붙어서 처세 잘해가지고 한 자리 좀 얻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깨닫고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생을 허비함 없이 시간이라는 밭을 충실하게 경작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잘잘못했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쫓을 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고뇌와 슬픔이 따르게 되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고 관중이 되지 마시고 선수가 되시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을 여러분이 즐겁게 행하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 장로교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도 마치되
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지만 우리의 수완은 한계가 있으며 우리의 건강도 한계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이 때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에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33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미래와 꿈을 안고 끊임없이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일꾼 되게 하시고 선수가 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